월요일 첫 번째 운동 왔는데 어차피 불타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의 그 vlog 기록을 좀 남기고자 오즈모 포켓 3를 켰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서 월요일 아침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평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주말 동안 너무 심심해. 그래서 회사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을 저는 좋아합니다. 직장인으로서는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고 욕먹을 소리지만 일개 사장이기 때문에 영세, 초영세업자 사업, 그 사업자 대표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막 대출이랑 그 다음에 계좌 같은 것들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아 진짜 은행 가기 싫은데 은행을 한번 가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SA 중개형 계좌 신설. 그거는 했는데 사실 진행 중인 상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한항공에 사후 마일리지 적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왔을 때 아메리칸 에어라인 구간이 적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적립이 됐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안 돼 있으면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첫 번째 오전 역시 심심하지가 않았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사방에서 연락이 와서 굉장히 챌린지 했다. 제가 약간 변태인가 봐요. 차라리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바쁜 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엔돌핀이 솔지 않습니까? 이 도파민 중독자로서 지금은 코스트코에 갑니다. 제가 친한 형이랑 너무 교류가 없었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날 겸 그 형 집 밑에 코스트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도 볼 겸 제가 개봉역까지 가는 중입니다. 한 8분밖에 안 걸립니다. 집에서 한 15분이면 가네요. 아 제가 그렇게 사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미국에서도 타겟 갔다가 아울렛 갔다가 뭐 한국에서는 코스트코로 오고 여러분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우 좋네. 이게 싸긴 싸다. 어? 저거를 이번에 살까? 이게 너무 싼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1인 가정 1인 가족한테는 이게 너무 가혹하다. 얼리면 되지. 아예 얼리면 또 맛이 안 나잖아. 저녁 반찬 점심 반찬. 야 건강식이다. 플라스틱에 플라스틱 건강식이다. 운동 왔는데 너무하네. 우리 선생님이 너무하네.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하네. 내가 급 내외를 해야 돼. 걸려라. 아, 나 지금 나 갑자기 감기 걸리면 안 돼. 감기 걸리면 안 돼. 근력 운동 샌드를 하기 전에 1900계단 20분 타가지고 나머지 10분 타고 갈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일정은 지하에 있는 골프 레슨을 하러 가는 곳입니다. 약간 나름 깔맞춘다고 깔맞췄는데 아직 정말 쪼렙이라서 골프 쪽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열심히 연습만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오늘로써 심하이. 네, 그리고 살짝 보여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건물 만들어서 채는 다 있다. 왔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은 앵글이지만 다른 날입니다. 제가 어제 그 뭐야 VT 니들샷을 발랐는데 하루 종일 얼굴이 따가워요. 그 원래 따가우라고 만든 제품이라고는 하는데 어우씨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 베개에 쓸릴 때도 아파. 이게 맞나? 오늘은 제가 그 한의원에서 진단서인가? 그 입퇴원 확인서? 무엇이기를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한 2, 3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빵 나가지고 그 입원하면서 통원 치료받았던 기록이 있는데 저는 보험금을 탈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또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맛이 난 그날 에서 뭐라도 소정의 저의 그 몸빵으로 받은 교통사고 보험금 받기 위해서 나가 서류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전에 후다다다닥 오전에 이런 거 갔다 온 것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상전님, 저희 집의 상전님인 로이 씨께 아침밥을 대령하기 위해서 잠시 설거지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스팀 닭가슴살에다가 콩불고기 샐러드, 어저께 코스트코에서 사가지고 온 겁니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 했거든. 로이야, 나 건들지 마. 로이 씨, 저를 건들시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는 말하고 있는데 건들네. 아이씨, 이거 딴짓 하다가 한정고장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반대로 뛰어왔는데 방금 놓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지하철을 잘못 타가지고, 지하철을 잘못 탄 게 아니라 뻘짓하다가 한정고장 넘어가가지고 오래 걸리고 말이야. 저 저게 너무 먹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차다. 드디어 제출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통과할 것인가. 아, 저의 몇 년간의 오랜 수건 사업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게 내가 꼬박꼬박 낸 보험금을 내가 사고가 났으니까 이 몸빵해갖고 받는 금액인데도 괜히 쫄리는 거죠. 제가 이런 걸 많이 안 받아가지고 서류 제출하는데 어쨌든 한 사실상 두 번 튕겼어요. 제가 이런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플로 다 된다고 하는 세상인데 은근히 또 그런 거 있어서 제가 익숙지 못한 사람이라가지고 지면으로 다 처리했고, 입금은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갈 겁니다. 효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 어머니께서 제 보험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계약자를 변동을 했으나 사고가 난 당시에는 어머니가 계약자였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골프 치고 원래 6시에 헬스 가서 PT 선생님이랑 PT하고 개인 운동 이렇게 2시간 하려고 야심차게 예약을 잡아놨는데 우리 선생님 또 몸살 나셔가지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몸살 나셔가지고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저 친구 나만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산책을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이야, 우리 산책 나갈래? 로이, 우리 산책 갈까? 반응이 없네. 로이야, 우리 산책 갈까? 옳지. 내일은 수요일이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청주에 가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브이로그는 일단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일을 건너뛰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수목은 1박 2일 동안 청주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청주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무사히 끝내고 집으로 올라가는 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휴게소에 왔습니다. 안광이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처음 온 휴게소인데 굉장히 앤틱합니다. 지금 화장실 가서 쏟아내고 다시 서울 갑니다. 퇴근 시간 전에 서울에 도착을 해야 안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에는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빠르게 빨리 서울 가서 우리 로이 산책시켜줘야 됩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좀 맛있는 훠궈를 먹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뭔들 때 찍으시는데? 제가 다시 유튜버로 또 때마침 저 친구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편하신데 앉으시고요. 뭔데? 유튜브 한 데서 조회수 잘 나가가지고 되게 신이 나셨잖아요. 아, 뭐? 뭐 조회수 잘 나왔어? 예, 보시다 않아. 호구집인데 얘가요, 하이디라오를 몰라요. 아이돌 중에 한 명이 만든 뭔 소스? 생각보다 너무 거니 맛있어. 소스. 아, 뭐 이런 걸 또 다 찾아왔어? 거니 소스도 아니고 무슨. 네. 맛있는 거. 저거 찍어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야야 보시면 이렇게 아 저것도 옆 테이블에 던져 저 날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 덜 익었잖아.
소스 맛있네요. 소스 한번 먹을게요. 선생님 제발 얘 한 대만. 저희는 스타벅스 왔고요. 케이크 사서 로이 보러 갈 겁니다. 우리 로이가 제일 좋아하는 삼촌들이 왔어요. 우리 로이가 반갑대. 어떡하니. 똥꼬 난리 났네. 아주 똥꼬 하나는 인스턴트 하나는 필터거든요. 얘네들이 블라인드 테스트 해본다. 살짝 구수한 고구마 향이 살짝 나는데? 야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인스턴트고 그냥 때깔만 봐도 이게 그건데? 그래? 아닌데 약간 탄 향이 쏙 나는 거 보니까 카누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없냐 이거? 아 이게 미국에서 한 1달러짜리 커피라서 그런가 봐. 너 뭐가 뭔지 알아? 아 뭐가 뭐야? 이게 필터야. 그치? 이거 너무 맛없어 근데. 그치. 아유 좀 그래. 아 여기다가 빌딩을 세우려면 있잖아? 땅, 빌라, 빌딩값을 3개 다 내야 된다. 어 해보자 일단. 내기 해. 내기. 내기? 그러면은 몰라. 이렇게 할까? 1등은 20%, 2등은 30%, 나머지는 50% 이렇게 오늘 먹으면 봐봐. 아 그래? 그래? 갑자기 불타오르는구만. 어? 이거 2시간 하고요. 얘 1등, 나 2등. 이제 꼴찌. 쉽지가 않네. 아, 소감이 어떠십니까? 꼴찌한 소감. 아쉽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들이 가자마자 야야야 거기 아니야 저기서 케이크를 먹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야야 자꾸 그 안녕.